뭐 하고 계셨어요? 네? 그냥 쉬고 있었어요. 네이버 틀어놓기냐? 근데 감독님 연담 갔다가 먹으라고 주셨는데 먹다가 남은 거 이런 도구로 좀 스트레칭하고 몸 좀 이제 가볍게 풀고 나가거든요 제가. 최정 선수 방은 어디? 없어요 잘. 아 근데 네. 아니, 라면은 잠깐만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와이파이 폰나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어. 저는 이제 동민처럼 저렇게 개놔야 되는데 그냥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뭐 깔끔하게 어쨌든 정리는 다 돼 있으신 거. 아 네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만 하면 되잖아 제 거니까. 그렇죠. 제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니까. 기억했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한 2년째 원래 룸메이트가 이제 상현이 형이었는데 상현이 형이 이제 나도 이제 후배랑 쓰겠다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승욱이랑 쓰고 있고 정이 형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아, 형이면 이제 좀 이끌고 막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방에서는 제가 리드예요. 뭘 하자, 밥 먹으러 가자, 일어나요. 작년에는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제때 잘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는 이제 발전했어요. 쉬는 날 당일은 엄청 늦게까지 자죠. 이제 둘 다 잠이 많아가지고 외부인 출입 금지 해놓고 네. 달달하죠. 신호 걷고 예 좋아 보여요. 좋은 이제 결혼 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좋은 말도 해줘. 놓고 같아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괴물 같은 선수죠. 수술해서 딱 몇 달 만에 바로 이제 야구할 수 있게 되는 이 재생 능력과 낙발이 스파르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야구에 더 빠져 있는 그런 선수고 만족이 없는 선수다. 아, 나 어떻게 찾냐, 뭐가 문제인 것 같냐, 뭐 이렇게 후배한테도 이제 조금 많이 조언을 구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괴물 같은 선수가 더 임팩트 있지 않아요? 인천에서 가려고 하는 게 저 첫 번째 목표니까 팬분들도 그때까지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하루 빨리 시즌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가 이제 팬들 마음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알맞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기대하십시오. SK 와이버스 팬 여러분 야구장 많이 와주세요. 안녕. 안녕 왜 한 거야? SK 와이버스 팬 여러분 네 야구장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